네, 물이 부족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에 우리 기술로 지은 용수 공급 시설이 들어섭니다. 하루 2만 톤 규모의 물을 공급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설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도시에 하루 2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종합 성황실 모니터를 통해 물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지은 이 시설을 통해 몽골 울란바토르 야르막 신도시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이 공급됩니다. 몽골 정부는 수도 울란바토르의 과밀화 훼소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서부 외곽 야르막 지역에 아파트 10만 호 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는 지난 2011년부터 2,260만 달러를 투자해 용수 공급 시설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울란바타르 시민, 특히 야르막 지역에 거주하게 될 분한테 생활에 꼭 필요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이러한 용수 시설 관계는 한국 정부가 몽골에 대해서 몽골 국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 뜻을 함질때 벌써 해결한 것도 우리들 나도 길어로서 아이들 신이라 또 조명 아이들이 알아서 잡히는 그런 배려도 신 야름 하루시 아시는 속치니 도무스도들 지금 언니 없으니 그때임직 비바닥자가라 맛이 나오다. 국내 기술로 취수 시설과 과압장, 배수지 등을 만들고 상수도 운영과 관리를 위해 현지 공무원을 국내에 초청해 연수를 받게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로 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울란바토르시. 한국 정부의 원조가 지역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뿐 아니라 양국 간 우호 증진의 계기로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입니다.